안녕하세요. 어제 케이크 주문한 거예요. 네. 네, 맞아요. 7살인데 이걸로 어때요? 정수 시설부터 해가지고. 아니 오늘 월요일인데 육회 비빔밥을 제대로 하는 곳들이 다 닫아서 채소를 부랴부랴 사왔습니다. 와 진짜 맛있겠다. 지금 냄새가 와. 와 여기 노른자만 올리면 끝이네. 가자! 배도 올려야 된다. 가자! 육회 비빔밥 먹을까? 얼큰한 곱창전골을 끓여서 노릇노릇 큼직하게 구운 육전도 준비해봤지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짠. 아, 비벼보죠. 아.
와, 근데 볼 때마다 육회 덩어리를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데요? 어딜 가도 소고기가 있어. 제가 아까 육회 사드시라고 했잖아요. 만들어 드세요. 이게 야 300g을 넣었잖아요. 만족감이 약간 250% 정도? 보통 100g 먹을 거를 300g을 먹었는데 만족감이 250%니까 사드세요. 잠깐만. 근데 육전은 만들어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호주산 냉동 목등심으로 한 거거든요. 100g에 1,800원? 요 정도 가격에 샀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성비가 끝내줍니다. 육전은 헤드세요. 거의 소고기, 구운 소고기와 안 구운 소고기의 콜라보네, 이거는. 밥이 없어. 아, 근데 먹다 보니까 채소와 고기와 배와 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맛있긴 한데, 양념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소 스페셜이네. 그럼 다음에는 대 스페셜을 중 스페셜 먼저 해야 되나? 얘는 청기화 식당인가? 청와대 출신의 조리사 분께서 만든 레시피로 하는 거래요.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자극적이지 않은 곱창 전골 맛이에요. 좀 깔끔하다 그럴까? 와, 만족스럽다.
짠. 아, 잘 먹었습니다. 행복. 오늘도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는데요? 가시죠. 어제 먹은 육회 비빔밥이 칼로리가 1400?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886. 밤에 다시 나왔습니다. 1672kcal. 오늘도 마이너스다. 살이 빠졌다. 이야.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응원합니다. 파이팅! 야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